이게 아 됐다. 갑시다. 일단 유튜브와 트위치 동시 송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그때 사실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창이 섞이는 게 조화롭게 보이지 않아서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컴퓨터 문제도 있어. 컴퓨터가 힘들어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다시 보기는 제가 그때 다시 보기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보기 채널을 만드는 건 어떨까 했는데, 너무 커다란 사실을 간과했어. A라는 게임을 했을 때, 본 채널에도 1시간이나 30분 풀 영상을 업로드하게 될 텐데, 다시 보기 채널에도 올라가면 조회수가 진짜 솔직하게, 제가 그때 MBTI 검사했을 때처럼 솔직하게 갈린다. 사실 트위치에서 생방했을 때 영상 너무 당장 지워버리고 싶다, 이런 게 아니란 남겨뒀었는데, 그 이유는 그 영상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지워지거든요? 삭제가 되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건 너무 그거를 박제한다는 느낌이 강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다시 보기 채널은 죄송합니다. 안 하게 될것 같아요. 네. 본 채널에 풀 영상도 업로드 안 하실 계획인가요? 얼마 전에 했던 5시간짜리를 그냥 그대로 올렸잖아요. 그렇게 올리지 않고 지금처럼 1시간이나 30분으로 잘라서 업로드를 하게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에 스타듀밸리 편집본 올린 것처럼 수다 떠는 거요? 수다 떠는 거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뭐 조금 그 잘라가지고 올릴까요? 재미있었던 부분? 아, 수다 떠는 것도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아, 네. 다시 이걸 볼게요. 이제 어디서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 맞아. 제가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말이 다 맞아.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그건 그렇지. 맞아. 그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해서. 다 맞는 말이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내가 정해야 되는 건데, 트위치로 갔을 때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유튜브는 접근성이 좋긴 하지만 솔직히 둘다 유입은 힘들어. 둘다 유입은 힘들지만 조금 더 힘든 거는 유튜브. 조금 더 힘든 쪽은 유튜브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 마음이 기우는 쪽은 솔직히 트위치예요. 아무래도 게임 방송이다 보니까 트위치가 아닐까?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투표를 했고,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면 나는 이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쵸. 따라서 하겠습니다는 아니지만, 나는 이 투표 결과를 보고, 내가 막 쉽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게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 한 달. 2번. 이거는 조금 반대가 예상이 되는데, 왜냐면 좀 어정쩡해질 것 같아가지고, 한 달이 나은가? 아, 이거는 1부, 2부. 불편하시죠? 1부, 2부. 장실탐. 아, 맞아. 아, 안 되겠다. 지울게요. 죄송. 한 달이 제일 괜찮네. 에. 맞아. 그 구조는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옮기는 건좀 오바다. 이러면은? 그러면 동시송출하면 안 되나요? 이 생각은 단단합니다.
아니면 격주? 다음 주는? 내일은? 저번 방송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유튜브를 5월까지 해보자. 이걸로 합시다. 일단 5월달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 달, 한 달. 일단 유튜브에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려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는 뭔가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스트리밍을 길게 해본 적이 저번이 진짜 한 번이었나? 저번이랑 저저번 테스트? 그때 말고는 없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